공미 자리를 뛴다면 황현범보다는 홍현석인 것 같아. 아, 문동현 홍현석이에요? 그러니까 공미 자리라면, 그러니까 이 433의 공미면 황현범보다는 홍현석이 더 현재 티니지언만 바라봤을 때 보여주는 활약은 홍현석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냉정하게 그러면은 홍현석이냐 황인범이냐 했을 때 섬타님은 누구입니까? 내 새끼손가락을 잘라간다 해도 황인범입니다. 이유는? 두 개까지는 안 되는데 하나 정도?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하나도 안 될 것 같아. 새끼손톱 너무 약해지는데? 손톱 정도는 내가 황인범을 위해서 손톱은 뺄 수 있는 거잖아. 손톱을 빼요? 어. 오늘의 주제죠. 황인범 선수하고 홍현석 선수 뭐 이런 거에서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요게 뭐 문동훈 님 채널에서 약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해서 네. 오늘 주제로 갖고 오겠다. 그래서 네. 홍현석하고 황인범 선수. 네. 근데 얘기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아요, 얘기가. 아, 그래요? 아니 어떤 얘기가 많냐면 근데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이제 이번에 홍현석 선수 하이라이트를 올리면서 분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보다는 홍현석이 더 낫다. 그 자리에서. 어쨌든 이번 경기 보면 약간 4-2-3-1 느낌보다는 4-3-3 느낌으로 떴다는 느낌 좀 많이 그쵸? 받았거든요. 네. 홍현석이랑 이지성이 공미 뛰면서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미 자리를 뛴다면 황현범보다는 홍현석인 것 같아요. 아, 문동현 홍현석이에요? 그러니까 공미 자리라면, 그러니까 이 4-3-3의 공미면 네. 황현범보다는 홍현석이 더 현재 티니지전만 바라봤을 때 보여주는 활약은 홍현석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 그렇게 운영 안 돼요. 4-2-3-1로 결국 하겠죠. 네, 내려. 그러니까 홍현 선수는 이번에 많은 움직임 많이 보여줬던 것도 맞는데 결국 대표팀은 우리나라는 원볼란치를 절대 쓸 수 없는 나라. 그러니까 뭐 아시안컵에서는 모르겠는데 원볼란치를 안 쓰잖아요. 월드컵 때는 못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투미들 체제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황인범이고. 그건 그렇지. 그리고 여태까지 대표팀의 정말 핵심 선수 중 한 명의 황인범 선수를 홍현석의 이 티니지전 하나를 보고 엎어진다라는 게 좀 놀라울 정도. 그렇죠. 아,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홍현석이 더 잘한다, 황인범이 더 잘한다 이걸 따지기보다는 이 경기에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 클린스만 호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았던 경기를 뽑자면 굳이 뽑자면 전반전은 최악이었지만 후반전에는 그래도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으니 이 후반전이 그래도 클린스만 호에서는 제일 좋았던 장면이 아닐까. 그쵸. 아니면은 돌아가서 3월달 처음 부임됐을 때 그냥 클린스만 감독이 와서 너네 벤투가 하던 거 그대로 한번 해봐 했을 때 경기력. 우루바이전. 그 경기력이냐 요 경기력이냐인데 결국에 클린스만 색깔이 입혀진 건 조금 더 요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밀고 나가는 게 난 그나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렇게 봤을 때는 아시안컵이라고 치면 우리가 솔직히 투볼란체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걸 가정했을 때 저는 박용호 자리에 황인범을 내려서 아래서 딥라인 플레잉 메이킹을 차라리 황인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홍현석을 위에 올리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저희 채널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홍현석이 무조건 위다. 황인범보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우선 황인범, 홍현석, 그러니까 이강인까지 셋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공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선수들이 저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정호현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에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을 딱 잡아준 사람이 바로 이재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용호 선수도 이제 공적인 공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을 안 내고 있는데 황인범하고 홍현석 둘 중에 한 명을 쓰는 거는 될 것 같은데 둘이 같이 뛰는 거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네, 둘 다 공적인 욕심. 근데 홍현석은 은근히 공적인 욕심 많이 안 보여. 아, 네. 뭐 저는 근데 홍현 선수가 확실히 홍현 선수는 공 잡으면은 두 번 이상은 봐요. 상황을 두 번 봐요. 그치. 그리고 황인범도 두 번을 봐요. 이강인은 계속 보죠. 그쵸. 이강인은 봐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역할을 맡은 역할을 한 선수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특히 클린스만이 가져가려는 축구는 확실히 중앙 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라인을 잡아놓은 다음에 좀 빠른 템포로 치잖아요. 측면 쪽으로나 티니전에서 나왔던 거는 좀 더 라인 많이 내려가지고 상대방한테 계속 오라고 한 다음에 그랬을 때 이런 템포적인 부분을 가져가려고 할 때 홍현석, 황인범 다 같이 있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예 원더풀 플레이를 해보자 이거지. 그러고 아 뭐 그럴 거면은 스페인의 티키타카를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레벨은 되지 않을까. 아 뭐 안 될 거는 없는데 화이팅입니다. 아니 근데 뭐 말로는 아, 왜 그냥 과르디올라 번역 3백도 하지. 안 될 건 뭐예요. 스만이 형이 그래 똑같은 거지 뭐. 아니 아 왜 그래. 아니 한 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됐어. 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클린스만의 경기는 좋았지만 아 이렇게 진짜 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바뀌는 이런 분위기 이런 거 보면은 아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다. 아 나도 그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 아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내가 이런 경기인데 내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지. 선타님의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의견이 나와줘야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빼꼼이 되거든. 아 그래요? 아, 근데 냉정하게 그러면은 홍현석이냐 황인범이냐 했을 때 섬타님은 누구입니까? 새끼손가락을 잘라간다 해도 황인범입니다. 이유는? 두 개까지는 안 되는데
하나 정도.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하나도 안 될 것 같아. 새끼 손톱. 너무 약해지는데? 손톱 정도는 내가 확인범을 위해서. 손톱은 뺄 수 있는 거잖아. 손톱을 빼요? 어. 너 이 사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전 아무 상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와, 네. 진짜. 욕할 뻔 했잖아. 일동을 아, 이렇게 한다고? 예, 예, 나한테 그래. 손가락 만든다고? 아니 아니. 어... 아, 그래서 이게 그 아, 저 어이가 없네. 아, 아니 왜냐하면은 어. 아, 황희원 선수가 더 좋아요. 밸런스가 너무 잘 잡아주고 수비적인 부분도 잘 잡아주고 홍현 선수는 이제 더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네. 아, 지금은 황인범이 저는 훨씬 더 좋은 선수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이유가 좀 더 백업이 되면 좋으니까. 아, 왜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 많아서. 이게 황인범 선수는 공을 갖는 것도 잘 알지만 황인범 선수의 최대 장점은 수비적인 부분이나 공격적인 부분이나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줘요. 활동량으로도 커버를 많이 해주고 황인범 선수가 갖고 있는 유일한 약점이라는 거는 부딪히면서 뺏는 그런 수비적인 부분만을 제외했을 때는 어느 부분을 대도 황인범이 앞선다. 심지어 그 뜬금없이 나오는 중거리 같은 슈팅까지도 황인범이 앞선다. 공을 이제 경기를 풀어내는 능력이나 어디가 자기가 공을 위치적으로 잡아서 이 선수들이 나아갔을 때는 자기가 물러날 줄도 알고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적인 이해도가 황인범 선수가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아직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면이나 뛴 커리어적인 면이나 이런 걸 봐도 사실상 황인범이 훨씬 우세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홍현석은 벨기에 리그에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황인범은 세르비아에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하면서 벨기에가 아무래도 벨기에를 씹어먹고 있는 홍현석이 높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 황인범은 올림피아코스도 갔다 왔고 거기서 최우수 선수 받았잖아요 이번 시즌. 그것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비카잔에서 뛰었고 그러니까 러시아 리그도 쉬운 리그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코로나도 겹쳤고 뭐 막 이런 좀 이렇게 힘든 전쟁도 있었고 이런 안 좋은 게 겹치면서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을 뭔가 하는 스텝을 못 밟아서 그렇지 사실 저도 냉정하게 둘을 비교하자 그러면 황인범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원래 황인범이 선발이었고 근데 황인범이 선발이었는데 홍현석이 어떻게 보면 부상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아시안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월드컵은 아직 머나먼 일이니까 월드컵을 지금 당장 바라보기보단 지금 클린스만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시안컵인데 이 아시안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투볼란체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면 김민재까지 있겠다 라는 걸 가정했을 때 공미 자리를 뛴다면 그래도 황인범이다. 아, 공미 위치예요? 어. 그러면은 나 요게 제일 재밌는 야, 박용호 선수하고 파트너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4-3-3으로 간다. 아, 4-3-3으로 간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번 경기가 완전 4-3-3 느낌이었거든. 아. 이번 티니지전이 완전 4-3-3인데 솔직히 티니지라고 치면 아시안컵에 나올 다른 팀들에 비해 티니지 용금은 센 정도잖아. 축구 세계 너무 많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던 4년 동안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거 바꾸는 게 클린스만의 역할이니까. 역할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황인범이 그 자리에서 뛰는 모습을 대표팀에서 한 번 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상에 이거를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 소속팀에서도 그 위치에서 안 뛰거든요. 근데 이번 지베지다랑 맨시티랑 뛰는 거 보면 황인범이 공미까지는 아니지만 8번의 역할은 하잖아. 8번이죠. 8번의 역할을 하고 했죠.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에서도 홍현석은 8번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높았지. 8.5번 뭐 이렇게 좀 위에서 뛴다는 느낌이지만 홍현석은 차이가 측면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측면으로도 커버갈 때는 측면까지도 과감하게 나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역할이 좀 많이 다른데 네.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홍현석이 이제 벨기에 리그가 뭐 더 높은 리그라고 하면 뭐 거기서 득점도 많이 하고 공격 포인트도 많이 쌓고 이러니까 홍현석이 더 낫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게 질문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아. 저는 그냥 그 축구가 계속했을 때 상상이 안 되는데 황인범이 아 그러네 그러면 홍현석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도 뭔 말인지도 알겠어.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나는 토론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뭔 말 그러니까 난 이해는 했어요. 재밌는 포인트야. 왜냐면은 근데 황인범을 위해서 우리 팀의 그 컬러를 유지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차피 이제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할 때에는 황인범이 그 위치에서 계속 뛰어줘야 되는데 이제 문동님이 말하는 거는 아시안컵 한정만으로 했을 때 왜냐면 클린스만 아시안컵 날아가는 순간 사실 클린스만은 아웃될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클린스만이 아시안컵을 조지는 순간 아웃될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 못 자른다니까요? 아 근데 뭔가 이게 나는 그래도 만약에 만약에 8강 탈락한다던가 뭐 그렇게 조지는 순간 참사하는 순간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죠. 조진다는 가정에서
봤을 때 클린스만은 진짜 이 아시안컵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튀니지언 때 너무 좋았고 튀니지가 아시안컵을 나온다고 해서 절대 못할 팀도 아니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어나 이 4-3-3 되네? 또 난 그 생각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4-3-3에 아 근데 이재성 선수가 또 수비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러니까. 황현석이 또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도 이게 그러니까 재밌어요. 나도 그냥 선수 대 선수로 보면 전 무조건 황인범이에요. 무조건 황인범이에요. 그러니까 황인범이 뭔가 발 쩔뚝이지 않는 이상 난 무조건 내 명단에 황인범이 먼저 들어가거든. 아 근데 그 이거는 클린스만도 황인범을 먼저 쓰려고 했잖아. 쓰려고 했잖아. 근데 감독한테 가장 어려운 게 얘를 쓰려고 했지. 했는데 얘가 들어왔네. 근데 얘가 잘했네. 아, 그게 문제지. 4대 0이 났네. 잠깐만. 이게 내 찍고 아니 왜냐면 이게 맞아요, 클린스만이 맞아요, 전술이 있는 사람이면 다시 황인범으로 돌아온다. 근데 전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잠깐 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공감된다. 뭔지 알지? 야 잠깐만. 야 이거 현석이가 평타 이상을 해주는데 진짜 맞는 말이야. 그래서 강인이한테 슥 가는 거야. 야 강인아 어떻게 현석이랑 뛰니까 괜찮았니? 그러니까 강인이가 아 아시안 게임인데 또 잘 맞았다. 하면은 또 이게 맞아.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클린스만이 아직 자기만의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게 진짜 커요. 커져. 예. 이강인 선수가 바꾼 거 얘기 알잖아요. 네. 이재성 선수 바꾼 거 유명하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원래는 정말 주도적인 감독이라면 절대 허락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쵸. 내가 며칠간에 몇 달간에 몇 주간에 공부를 해와서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나온 건데 너가 그쵸. 선수가 그냥 10분 만에 그냥 바꾸겠다? 이거를 허락해준다라는 거는 그 얼마만큼 자기가 갖고 나오려 했던 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우선 문제라고 보고 심지어 이강인이 측면 가서 잘한 건 더 문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성이 홍현석이랑 나오니까 어 씨발 저거 좀 되네? 야 씨야 뚜리야 일로 와봐. 예, 모르겠어 예, 이거. 예,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현석이가 공격제 잘해? 저 어디서 오네야? 제가 추천드렸던 베이에라고 그게 이게 돼버리면은 이게 얼마나 클린스만 입장에서 황당하지. 이거 황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진짜 그러니까 저는 오늘 클린스만을 그렇게 욕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내가 그걸로도 몰매 많이 맞았어요. 뭐가요? 이강인이 애초에 감독님한테 가서 자기가 우측윙으로 가겠다라고 말한 것 자체부터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고 할 생각해요. 수는 할 수는 있고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가 망한 거잖아. 며칠 동안 준비한 게. 그러니까. 그럼 그때 손흥민이나 뭐 예를 들어 김민재나 이런 선수들이 강인아 너 왜 네 맘대로 우리가 준비한 걸 바꾸냐라고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라커룸 분위기가 처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너야. 뭔 말인지 알잖아. 뭔 말인지 알잖아.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제가 가십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을 정말 사랑하시는 팬분들께서 와가지고 너 왜 편가르기 하냐 이러면서 내가 이제 몰매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바라봤을 때 황인범보다 홍현석을 써야 된다라고 좀 주장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간에 홍현석이 들어왔을 때 멀티골을 넣었고 이강인 선수가 뭔가 활약이 더 빛났다라는 것 때문에 이강인을 정말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황인범보다는 홍현석이 뛰는 게 맞다라고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냉정하게 바라봐. 아~ 그러니까 딱 그냥 진짜 홍현석이 더 팬이어서 황인범보다 홍현석을 더 좋아해서라는 느낌보다는 이래야지 이강인이 더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황인범이 있어서도 잘했을 거예요. 그냥 아니, 이강인이 그날 근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황인범이 있을 때 이강인이 우루과이전도 잘했고 엘살바도르인가? 그때도 아마 같이 뛰지 않았나? 떴을 거예요. 황인범이 나갔던 거 난 기억이 안 나서. 다 뛰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황인범도 다 뛰었어요. 다 뛰었어요. 이번 클린스만 호에서 황인범 안 나온 거 처음일걸요? 그죠. 안 나왔던 경기가 없었어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빨리 잡혀야죠. 클린스만 축구가 빨리 잡혔으면 좋겠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보였다. 발전된 모습이 보였다. 어떤 부분이 보였죠? 아, 그냥 이 수비적인 부분도 확실히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았었고 그다음에 후반 빌드업이라고 할 건 없었어요. 사실 그냥 벤투가 남겨놓은 유산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유산이라는 건 뭐냐면 선수들이 그때 배운 거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그냥 한다는 거지. 아 그거보다 티니지가 안 올라왔어요. 그것도 맞아. 그 후반 빌드업을 전술적인 부분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애들이 압박을 안 오는데 뭘 전술이 필요해. 그냥 풀면 되니까. 그냥 한 명 두 명 올라오는데 직접 건네주면 되니까 뒤에 여섯 명 있는데 두 명 상대로 압박당하면 그건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맞죠. 네, 그래서 그냥 경기가 그냥 무난무난하게 굉장히 잘 흘러갔다. 그래서 근데 그 이제 피니지를 끌고 나온 부분 좋았고 그 다음에 이걸 역습으로 빨리 전환해서 가는 것도 좋았고 거기에 중심은 이강인이 무조건 있었다라고 봤을 때 좋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안 나왔는데 4-0으로 나온 경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전 선수 두 명이 안 나온 거잖아요. 황인범이랑 손흥민 둘이 안 나왔는데도 4-0을 티니지 상대로 냈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단한 네. 결과고. 맞아요.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요 황인범이랑 홍현석 선수 얘기가 많이 나왔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되게 해 보고 싶었어요. 아, 그렇구나. 되게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럼 요건 어떻게 생각해요? 요거 주제를 그대로 이어가서 얘기하자면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정말 강한 수비가 필요할까? 우리가 만약에 볼을 진짜 주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상대가 우리한테 대부분 내려앉아서 수비를 한다는 가정하에 황인범이 사실 딥라인 플레이 메이커로 내려와서 공찰 때 제일 잘하잖아요. 윗선에 올라가서 10번처럼 뛴다든가 아예 침투하면서 뛰는 역할을 맡기보다는 황인범은 살짝 내려 면서 아래서 볼 조율해 주는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경기 하나가 있었는데 황인범 선수가 자꾸 안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안 했어가지고 되게 어려웠던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반부터 황인범이 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좀 풀린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우디전인가 웨일즈전인가 네, 뭐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두 경기 때 황인범이 10번처럼 뛰었어요. 안, 안 뛰었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황인범보다는 홍현석이 아, 그 위치에선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물론 한 경기지만 더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게 웨일즈랑 사우디전 때 황인범이 그 위치를 떴는데 이 색깔이 안 나. 그러니까 황인범의 장점이 아니잖아 그게.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나는 박용호 선수가 뭐 못하는 선수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축구 할 거면 아시안컵에서 우리보다 약한 팀이랑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아래다가 황인범 놓고 아, 홍현석 돼요. 이재성 놓고 아, 뭐 될 수도 이강인 우측에다가 황희찬 왼쪽에 손톱을 가면 아 이거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노출을 하면서 갈 이유가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박용호 선수가 수비적으로 엄청 잘해주진 않아 어마어마하냐라고 보면은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고 뭐, 헤딩 경합을 그래도 해줄 수 있으니 그럼요. 물론 TNG 경기에서도 박용호 선수가 헤딩 딴다든가 이런 저는 그래서 이건 어때요? 손준호 선수가 만약에 있었다 박용호의 손준호예요. 손준호죠. 손준호예요? 네. 전 박용호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도 물론 좋은 선수는 맞는데 손준호 선수도 혼자 있으면 아 근데 전북에서 너무 잘했어. 아 근데 그런 근데 저 그러니까 저만의 약간 좀 그 갇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좀 거기는 좀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난 필요하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 것 같아. 맞긴 해요. 저는 그래서 손준호냐 박용호냐 큰우영이냐 하면은 난 큰우영이야. 아 큰우영은 맞죠. 그래서 큰우영 선수가 명단 자체도 못 드는 것도 난 이해를 못해. 아 큰우영 선수는 그러게요. 그림에서 그냥 아예 안 들어가 있는 느낌. 그게 난 너무 신기해. 뭐 그럴 수 있죠. 뭐 감독의 선택이니까. 네. 근데 그러기에 이제 황희모 선수가 만약에 원볼란치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아시안 게임 느낌이 좀 많이 나겠죠. 백승우 선수가 아래서 하는 것처럼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날 건데 근데 백승호도 물론 엄청 잘했잖아요. 네.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백승호가 네. 있었기 때문인데 잘했죠. 백승호가 네. 그 아래서 보면은 그래도 결정적인 미스를 한두 번씩 했잖아. 그쵸. 근데 황인범은 그런 실수가 덜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거는 레벨이 다르니까 다 완전히 다르니까 그쵸? 다른 선수니까 뭐 네. 그런 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시안 게임도 이 원볼란치를 공격적인 부분을 선택해 내린 거잖아요. 그치.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그치. 그래서 아시안컵도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근데 아시안컵이 우리가 이 아시안 게임에서 받을 저항 훨씬 더 셀 거거든요. 아니, 무조건 더 세지. 훨씬 더 세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셀 거라. 그치. 그렇게 수비적인 부분에서요 좀 약간 무시를 하고 가면은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 뭐 이거 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건데 황인범이 보면 맨시티랑 챔스 경 뛸 때도 보면 8번처럼 뛰었지만 뭔가 작정하고 자기가 내려와서 수비처럼 뛸 때 대표팀에서 보여주지 않는 그런 태클이라든가 뭔가 그 풀백이 딱 나갔을 때 그 사이 비었을 때 끝까지 따라가서 슬라이딩 태클하는 게 그게 왜냐면 황인범이 과르디올라 좋아하고 그 맨시티라는 팀이랑 뛰어보는 게 꿈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뛴 걸 수도 맞아요. 있는데 나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아니 감독이 진짜 황인범이랑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딱 하면서 아니면 뭐 클린스만 감독님이 유럽하니까 맥주 한잔 하는 거야 그리스 뭐 거기 어디야 그 세르비아 가서 경기 끝나고 나서 인범이랑 딱 맥주 한잔 하면서 야 인범아 난 널 기용하고 싶은데 난 너 수미형 미드필드에 그 맨시티전 때 보면은 너가 그런 거 하는 거 봤다 벤토텐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않았냐 내 축구에서 너가 그거 해주면 난 너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그냥 최고의 선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 지베지다는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 없는 팀이에요 걔네 저번 시즌에 무패 시즌이었어요 뭐 몇 승 몇 패 했더라 뭐 34승 4무 했나 그래요 걔네 수비가 없는 팀이야 걔네는 그게 뭔 소리야 그냥 코 하나 풀면서 그냥 빵공 빵빵 차면은 그냥 그러다가 집에 지다가 이기는 리그가 세르비아 리그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정확히는 근데 무패였어요. 무패 뭐 32승 6무인가 그래. 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팀에 황인범 선수는 역대 구단 역사상 제일 비싼 선수로 데려왔는데 그러면 그게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거죠. 근데 솔직히 저도 그 맨시티전 보면서 황인범 경기를 봤거든요. 그날 그때 보면서 아 황인범이 간절하구나. 정말 뛰고 싶구나. 맞지 느꼈지.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 몸도 아직 100이 아니었을 텐데. 월드컵도 아니. 월드컵 만큼 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혼자 열정이 와 그리고 진짜 잘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 경기를 보고 저는 이제 그런 경기들 볼 때마다 변태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러면 황인범을 승리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야. 그와 동시에 이 8번 자리를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지금까지 클린스만호에서 8, 7경기를 보면서 저 자,
자리를 가장 잘 뛴 선수는 원래 이재성이었고 네. 그 다음으로 잘 뛴 선수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동경도 뭐 중간에 한 번씩 들어왔고 막 다 들어왔지만 홍현석인 거야. 그럼 그냥 쓰리미들로 한번 활동량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재밌는 문제점은 이제 손흥민이 건강해. 이제 건강하다고 맞아요. 봅시다. 네. 그 손톱을 안 쓰고 조기성 톱을 그대로 가져가. 왜냐면 상대들은 라인을 내려있고 피지컬적인 어쨌든 간에 프레젠스는 앞에서 필요하니까 조기성 톱을 써. 네. 그럼 손흥민을 공미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재성이 약간 8번처럼 하고 손흥민이 10번처럼 뛰게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또 이번 티네이션 때 우리가 보여준 단단함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게 손흥민은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고 홍현석만큼 또 내려와주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아 손톱을 쓸까 말까? 손톱을 과연 쓸까?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 대표팀 멤버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지금 네. 가장 머리가 아픈 건 스마니 형이지 않을까? 별로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냥 오히려 행복하다. 네. 그냥 뿌리야! 해놔! 형칸? 그래서 저 근데 소톱은 쓰지 않을까요? 네, 써야 소톱은. 정상이겠죠? 정상이죠. 또 클린스만이 김민재 계속 왼쪽 쓰는 거 보면 자기 소속팀에서 그 선수가 잘하는 위치에서 그냥 띄껴야 이 선수가 제일 잘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측면 쪽에서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하고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좀 과감한 플레이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강인하고 황인범을 넘어서서 뛰어들어가는 미드필더들도 많이 생겨야 될 텐데 그치 그게 홍현석이랑 이재성이 해줬다는 거지 이번 경기 그런 거 보면은 또 홍현석이 아까 말한 것처럼 측면으로 자주 나가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건 훨씬 더 공격적인 멘탈리티인 강한 선수라 네. 애매하네요 그래서 제가 스마니 형 옆에서 차두리 선생님 역할을 했다면 아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 대표팀 구성을 짜는데 황인범을 벤치에 놓을 수 있어요? 못 놓죠 그러니까 쿠데타 일어나죠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쿠데타 일어나지 뭐. 그러니까 우쩌고한 소리지만 황인범 벤치에 앉혀놓잖아요 그 클린스만이 앞에 가서 치어리딩 할 때 이 등이 따가워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한 베스트 라인업은 우측 백에는 김태환이나 서령호 둘 중 하나가 나올 거고 어차피 지금 정승현이랑 김민재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야, 이 대표팀에서 이 잘하고 있는 선수들 다 어떻게 살릴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홍현석을 왼쪽 백으로 넣어서 에이씨 아니 홍현석이 왼쪽 백 떴었어 왜냐면 홍현석을 왜 왼쪽 백을 생각을 하냐면 네. 지금 이기재 선수가 뛰고 있는 위치 보면 네. 이기재가 미친 듯이 오버래핑을 나간다든가 엄청나게 사이드를 파면서 공격적으로 가지 않거든요 황희찬 아이솔레이션 주느라 안 나가잖아 그쵸. 그럼 결국 이기재가 뛰는 위치가 안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드 지역을 뛴단 말이야 그러니까 홍현석 근데 수비 안 하잖아 이기재 선수는 수비는 뭐 홍현석 조상님이 해주세요? 아니 근데 왼쪽에서 수비할 게 없었잖아 이기재 선수 아니 그래도 아시안컵 나가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비하는 상황이 나올 건데 아 그러니까 박용호가 누가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박용호가 결국 뛰면 된다는 거 아니야 이순민이나 박용호가 그 수비 자리를 떼어주고 네. 황인범이 그러면 이제 8번 자리 가서 뛸 수 있다는 거지 공존이 가능하다는 거지 아, 반응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그거보다. 근데 뭐 그냥 이기재 선수도 뭐 수비적인 부분으로 뛰어난 선수는 아닌 거는 맞으니까 뭐 틀림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아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거니까.